니코링한테 전화해줘. 여보세요? 뭐해? 나 집이야, 뭐해? 살아, 니콜이. 아, 다시? 와. 니콜이랑 친구인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거의 데뷔 때부터. 네,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좀 친해졌어요. 밥 먹었어? 나 아직. 밥 먹자. 아직 시간이 없어. 뭐 먹을까? 또 냉면에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굿굿? 너 유튜브에 나왔던 거. 삼겹살. 와, 신발 64켤레. 야, 집 이쁘다. 예쁘다. 이사 간 데구나. 네. 야. 야. 아띠는 제가 5년째 같이 있고요. 새끼 고양이는 지금 구조된 아이여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임시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키우는 건 대단하다. 아. 예스 예스 예스. 하이. 오랜만. 완전. 우리가 오랜만이다. 맞네, 맞네. 손 씻고. 응.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니콜은 최근에는 좀 한국 활동보다는 일본에서 좀 주로 활동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너 차 갖고 왔어? 아니지? 응. 맥주 한 잔? 예스. 근데 어떻게 빠져야 할 힘이 있었대? 니콜 씨도 운동 엄청 하셨어. 나도 니콜이 365 복근이 있어요. 야, 짠. 복근이 있네 진짜. 와, 저렇게 술을 먹는데 복근이 어떻게 365일 있지? 예스. 맥주 광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너무 쿨하게 멋있게 먹지 말고 이러면 훨씬 더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다들 막 얼컥벌컥. 예스. 아, 너무 맛있겠는데? 먹을까? 예스. 오케이. 아, 나 다이어트 끝나면 삼겹살이랑 냉면? 너무 먹고 싶었거든. 삼겹살이랑 냉면이랑요? 삼겹살이랑 냉면이랑요? 아, 맛있겠다. 저걸 직접 해드시는 거구나. 냉면은 저희 동네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어가지고 포장해서 먹었어요. 맛있는 냉면집과 또 맛있는 삼겹살에서 같이 콜라보해서. 이야, 맛있겠다. 아우, 잘 먹어. 둘이 얘기 안 하네. 야. 찐친이다, 찐친. 약간 최음식 중에 하나예요, 냉면. 엄청 좋아요. 그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변기 얘기 나오잖아요. 변기? 그 다음날 이제 좀... 아, 푸드득푸드득. 아프다. 매울 수 있다.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꽤 맵거든요, 저기. 저는 괜찮아요. 원래 옛날에 닭발이었으면 약간 요즘 닭발이랑 냉면이랑 요즘 좀 고민해요. 그 정도로. 야. 아우, 배고파. 시킹을 제대로 하시는 거다. 아니, 매운 거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아, 좀 살 것 같다. 야, 어이, 고추를 또 먹어. 아.
근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어떻게 보면. 완전. 나 어저께 멜리 산책하면서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어. 근데 기비투미가 나온 거야. 서른이 넘기 되게... 전에 결혼을 할런지. 근데 되게 뭔가 마음이 허무한 거야. 역시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은 못했네. 그때 분명히 너가 처음 노래 들려줬을 때 너무 멀게 느껴졌잖아. 그때. 맞아. 어서 오세요. 금방입니다. 네, 진짜 빨라요. 이제 바꿔야겠다. 마흔? 응. 여자들끼리 요즘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난 잘 어울린다든지. 그래. 많이 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을까? 너가? 아니면 우리가? 나? 오늘... 아, 내가 봤을 때 너도 결혼 늦게 할 것 같아. 약간 원하는 어떤 그런 나이가 있어요? 저는 약간 결혼에 대한 환상까지는 아닌데 제 최종 꿈은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늦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좀 내 몸이 건강할 때.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가 처음 친해진 게 몇 살이지? 21살이나 22살. 만남의 장소만 기억나. 호주였고 뒤풀이 자리였고. 호주? 와. 우리가 친해진 계기가 정확히 뭐지? 맨날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네. 근데 니콜이랑 친해지게 된 게 그 호주가 뭐였냐면 케이콘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비슷했던 게 니콜이랑 저랑 그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요. 어디에 운동, 뭐 런닝을 뛰고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항상 술을 먹고 다음 날 운동. 이제 그런 패턴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근데 우린 둘이서 술 많이 마셨어. 맞아. 난 항상 네가 부르면 항상 마음 먹고 나와. 맞아. 지금도 마음 먹고 나와. 나도 너 말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친구로서 지내고 있는데 유일한 베프라고 생각해요. 소중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대화하기 편한 친구예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약간 그런 거였어. 이제 어렸을 때는 힘으로, 패기로 막 데드리프트 막 80 들고 막 이랬는데 80까지 했어? 여성분이 데드 몇 킬로 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니콜이가 저보다 근육량이 많을걸요? 너는 20살 때 다이어트 어떻게 했었어? 난 그건 있었어. 한 번 복근 생기니까 되게 부담감이 생겼었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그거 있어. 뭔지 알아. 뭔가 없어지면 쟤 풀렸네. 뭔지 알아. 쟤 뭔가 났네. 이게 딱 생길까 봐 이게 되게 그때부터 18살 이후로 풀릴 수가 없어. 맨날 몸무게 재는 그런 거 너무 싫었어. 나도 그때는 몸무게 진짜 매일매일 재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냈지. 꼼수를. 머리카락을 잡으면 몸무게에 빠져. 아 이렇게 하면? 아 뭐라고 뒤에서?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무게 막 이랬어. 그래갖고 너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나 머리 좀 잡아줘 할 거 아니야. 나 머리 좀 잡아줘. 너 머리 이렇게 잡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 너 올라가잖아. 올려야 돼요. 힘을 줘서. 아 진짜로? 매끄럼 정도 빠져요? 머리카락 잡아주는 거니까 아니라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 맞아. 나 연습생 때 내가 먹은 거 쓴 일기장 있어. 내가 이렇게 먹었다고 막 이랬었거든? 제가 며칠 전에 저거를 찾았어요. 야 왜 이렇게 디테일해? 장난 아니지? 보통 그런 거 쓸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연습생 때 썼던 내가 뭐 먹었는지 10월 거야. 10일이야. 사과 반쪽, 밥은 세 젓가락, 너비아니 한 개, 저런 걸 썼었어. 저녁을 안 먹었네. 그 다음 날이 말이 안 되는 식단을 하나 말해줄게. 따랑 콩, 다섯 숟가락, 팥물, 고구마 한 입. 저녁 7시에 까만 콩,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저게 어리니까 버티는 거지. 맞아요. 사실 몸엔 콩.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녁 까만 맞아. 콩, 팥물. 왜 그랬대? 무슨 이때 왜 이렇게 까만 콩을 좋아했지? 계속 까만 콩을 먹었네, 야, 내가. 야, 너 연습생 때 마를 수밖에 없네. 그럼 연습생 때 제일 말랐을 때랑 이제 비수기 때 찍는 거랑 몇 킬로 차이나요? 10킬로 정도 차이나잖아. 진짜? 그래서 계속 몸무게가 있어, 다. 50.9, 50킬로, 50.6. 그니까 똥짜는 없는 속상해. 거야. 그러니까. 사실 53킬로도 마른 건데. 아 그리고 근육량을 보세요.
저 키로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빼고 나니까 먹는 거 집착이 생겨요. 저거 지나고 맞아. 나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삼겹살 한 근, 동안냉면 두 접시. 두 접시까지는 못 먹어요. 빼는 것도 빼는 건데 건강하게 빼야 된다라는 게 되게 세니까.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 기준이 되게 확고하니 너는 확실히 확고하잖아. 지금 뭘 원하는지가. 건강한 그 느낌이 생기면서부터 약간 좀 내려놨지. 아, 마른 건 나와 어울리지 않아. 건강미가 있고 라인이 딱 살아있는 걸 좋아하니까. 살을 뺀다라기보다 몸을 만들 때 할 때는 참는데 치팅데이 때 먹어. 약 먹어. 막 먹고 오늘 더 먹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건 쳐다도 한번 손도 안 대지 절대. 와 진짜 먹고. 맛있게 먹는다 짜장면.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분노. 나 저게 새 트렌드가 될 것 같아. 맥주 광고. 그 탄산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이어트 또한 그랬고 뭔가 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을까. 아직도 많이 연습 중이긴 한데 행복하자? 모든 감정은 소중하다. 그냥 그 순간순간 좀 감정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